오늘의 키워드는 카이예요. 카이. 오늘의 키워드는 열려라 창깨 카이고요. 카이는 열 개자예요. 그래서 카이는요, 이따가 많은 뜻이 나올 거예요. 진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카이는 이렇게 일단 카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그때 이게 저번 주에 샹은 뭐 어쨌든 많은 뜻이 있지만 샹은 요게 있고 뭔가가 막 샹! 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뚜에이 했을 때, 뚜에이는 많은 뜻이 있지만, 어쨌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뚜에 부치, 뚜에 미엔, 이 뚜에이 징리 하는 그 뚜에이, 이게 그 마주보다란 뜻이 있었어요. 카이는 일상인데요. 카이는요, 그냥 뭐가 어찌됐든, 막,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요런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배웠던 카이의 번체자가 이거거든요. 카이. 자, 카이의 번체자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카이의 번체자에서 간체가 되기까지 잘 보면 카이는 여기 위에 있는 문을 열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부터 열고 나오는 건 생각하면 돼. 문이 없어졌잖아. 왜?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카이는 앞으로 계속 문을 열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을 열고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할게. 자,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걸 시작하는 건데요. 자, 요거부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부터 카이가 들어간 동사부터 좀 알아볼게요. 카이 첫 번째, 카이시 스타트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카이시 왜 자꾸 흰 와이셔츠를 뜯는 거 같지? 그건 좀 달라. 막 집어뜯는 거랑은 좀 달라. 그건 투어. 이건 카이. 카이. 자, 카이시. 그래서 오늘 옷도 내가 많이 열었어. 오늘 컨텐츠 잘 기억하라고. 내가 많이 문을 활짝 열었어. 문을 활짝 열었어. 자, 카이는 이런 거예요. 막 열리는 거지. 카이시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我们要开始. 이거는 무슨 뜻? 뭔가 열면 시작되죠. 그래서 开始,我要开始. 쇄골에 물고 이겠네. 이따 동전 한번 얹어봐야지. 자, 我要开始. 그럼 무슨 뜻? 나는 시작할 거야. 뜻이 되겠습니다. 我要开始. 장미자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은 시작할 거야 하고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중국어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只要开始. 只는 only. 요것만 하면 돼. 只 요것만 필요해. 只要开始. 只 발음하실 때는 성의 입을 쭉 찢으세요. 只要开始. 그냥 시작하는 거죠. 只要开始. 시작만 하면 돼요. Just 开始, just start. 그냥 시작부터 이것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뭐, 我要开始보다 只要开始이 조금 더 현실적이야. 그냥 다만 시작할 뿐. 시작은 성공의 반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시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자, 只要开始 있고요. 그리고 开始 말고 또 다른 카이가 들어간 예로는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타트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Back to the School. 2016 9월 1일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진다.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카이슈에 어디는 만국 공통이에요.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카이슈에 Back to the School.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돼. 요것도 카이가 들어간 대표적인 예죠. 카이슈에는 무슨 뜻? 한자 그대로 개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문을 열고 학교 문을 열고 개학하러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개학이에요. 그래서 개학이에요. 카이슈에 이때도 쓸수 있어요. 오프샹 카이슈에. 자,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얼굴만 뒤따보지 말고 칼꽁 해야 돼요. 요거는 번체예요. 이 친구가 대만 친구이기 때문에. 조미 아니고 진년이라고 대만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이라가지고 여기 번체로 써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간체로는 이렇게 쓰죠. 칼꽁, 칼꽁. 그러면 칼꽁은 무슨 뜻일까요? 칼꽁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칼꽁은 什么意思啊？칼슈에는 학교 가는 거. 칼꽁은 什么？칼꽁은 什么？
我要开工，要那我要开工。 예쁘다 그만 쓰고 개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그건 漂亮 알겠는데, 그렇죠. 일하는 거, 공주어, 开工주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연예인들은 원래 한참 쉬었다가 놀다가 새로운 일 시작하면 또 업무 개시하잖아요. 업무 개시. 왠지 냉면 개시 같아. 우동 개시 뭐 이런 것처럼 일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카이에는 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 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 스타트의 뜻이 있는 거죠.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카이공,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토목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다, 착공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방금 일 끝나고 왔는데, 카이시 휴식이야. 자, 그리고 이것도. 이 말도 꽤 많이 써요. 잘, 많이 안 들어봤죠? 중국에서는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봐. 이렇게 치면서 봐. 카이팡, 카이팡! 카이팡, 카이팡! 자, 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이판, 카이판. 这是什么? 카이판. 카이시 하는 거고, 판. 그쵸? 자, 밥 먹자 이 뜻인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밥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일 때는, 자, 어떤 뜻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도 점심 식사는 다 회사나 학교에서 해요. 그래서 판을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급식소에서 판을 시작한다는 거. 그렇죠? 하이웨트님? 오늘 좋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식을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박군님 고맙습니다. 谢谢你的 시그 오 꽉찬 팬가이 감사합니다. 오, 통큰 팬가이 보소. 배식을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이판, 카이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요거는 중급자분들이 잘 해석해 주세요. 아이 저기 수이쇼 수이란 님은 在 자오지야. 자오지아는 말다툼 하는 거. 저기 닝겐드랑 닝겐드 지금 짜이 자오지아 하고 있는 건좀 알겠는데, 但是 那个 该开饭了. 나님이 조금 배고픈데. 虽然 비록 虽说 좀 비록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님은 짜이 자오지아 싸우고 계신 거는 좀 알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但是 那个는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쓴 거예요. 那个 원래는 那个예요. 那个 근데 이제 구어처럼 쓰려고 해서 那个 밥좀 내놔. 니들이 싸우는 거는 알겠다만 나님이 지금 배가 고파. 까이 카이판러. 까이는 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우리 저번 책에서 배웠죠? 까이 카이판러. 그쵸? 니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밥은 주고 싸워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카이판까지 보셨습니다. 카이판. 여기까지가 카이판까지 지금 본 거. 카이판, 카이공, 카이슈에, 카이시 이렇게 네 가지 봤는데요. 슈에는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카이판, 카이슈에, 카이공 그리고 카이시 이네 가지는 다 열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스타트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이의 의미는요. 열리는 거예요. 카이가 진짜 가진 뜻, 원래 한자 그대로 가진 뜻, 오픈되는 거. 두 번째 뜻, 지금부터는 아까까지 본네 개는 스타트의 뜻이었고요. 그두 번째 뜻은 오픈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오픈될 수 있냐면 가장 무난하게는 문이 오픈될 수 있어요. 칼말. 근데 카이먼인데요. 북경 사람들은 카이먼 그러면 잘못 알아듣고 칼말. 칼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칼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여자친구가 말해요. 오빠, 뭐가 안 먹을러.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 연임은 약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칼말이라고 해야 돼. 먼은 문이고요. 칼말.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칼말. 문 열어. 문을 여시오. 응, 승급전만 끝나고 갈게. 딴 놈이 와 있겠지? 그러면 딴 놈이 와 있겠지. 자, 칼먼. 집 앞이야. 문 열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朋友 发短信说我感冒了。最好的回答是开门。문 열어서 뭐예요? 감기 걸렸으니까 간호해 줘야지. 문 열어서. 자, 일단은 카이는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걸 얘기해요. 칼먼. 자, 두 번째. 언어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말이 빨리는 첫 번째 비법. 카이코예요. 카이코. 코우는 입구자죠. 카이코是 什么意思? 입을 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이코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한국인들은 머릿속에서 다 정리를 해요. 어순은.
그리고 말하려고 하면 이미 기회가 끝났죠. 옆에 새끼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내가 해가지고 빨리 카이코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카이코. 그리고 카이코 하면 그 다음 거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쪽에 고쳐주겠지. 근데 입에서 옹알이 웅웅웅웅 하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카이츠에이라고는 잘 쓰지 않았지. 안 카이츠에이라고 쓰지만 카이츠에이라는 표현 잘 쓰지 않아요. 카이코. 입을 여세요. 말을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말을 시작하세요. 말을 시작하세요. 카이코. 카이코 很重要. 学汉语, 카이코 最重要. 중국어를 배운 데 있어서 카이코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기 호진 씨 자꾸 뭐 쓰시는 거예요? 자꾸 뭐 쓰시는 거예요? 뭐. 자, 카이코 중요하고요. 또뭐열수 있는지 볼게요. 다른 거 열어볼게요. 자, 마음도 열수 있어요. 마음을 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열다는 건 카이신인데요. 카이신. 마음을 여는 건 동사로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카이신 그러면 기쁘다라는 뜻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까오싱보다 조금 더 기분 좋게 쓸수 있어요. 마음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워하오 카이신나. 그러면 하오, 하오는 되게 매우란 뜻이고요. 워하오 카이신 그럼 무슨 뜻? 워 나는 와 우리 지윤 씨 중국어 쌍 많이 들었어. 워하오 카이신 나는 대박 기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카이신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써요. 중국인들은 카이를 이제 동사잖아요. 그러면 샹 생각을 너의 생각을 카이디엔 이렇게 얘기해요. 샹 카이디엔 무슨 뜻일까요? 샹을 열어 너의 생각을 열으라는 게 생각 좀해 아니야 생각 좀해 아니야 샹 하는 걸 카이디엔 카이디엔 샹 카이디엔 무슨 뜻일까요? 머리 굴려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카이똥이라고 써 두개골을 열어 아니야 나가 아니야. 여러분, 샹카이디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 말고, 여러분의 막 이런 거. 막, 아, 이거 잘 팔릴까? 중국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한자를 못하는데 내가 한자 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카이디알. 넓혀봐 아니고요. 샹카이디알. 생각하는 걸 오픈 유어 마인. 오픈 유어 마인. 와 진짜 뭐 더럽게 못한다 진짜 와 진짜 더럽게 못한 진짜 빡치면 안돼 빡치면 안돼자 생각을 아 진짜 못해 와너 진짜 노답 진짜 아프리카 노답 자샤 다시 open your mind 생각을 막 닫혀가지고 나 못할 거야 난안될 거야 나는 아프리카 TV만 보고 중국어가 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그렇죠 견해를 진짜 더럽게 못하네 좋게 생각해 라는 뜻이에요 좋게 생각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좋게 생각해 샹 하는 걸 열으라고 네 마음을 열어 마음을 좀 열고 좋게 생각해 그렇게 어려워요? 열으라고 열어 너의 마음을 뭐 이렇게 어려워? 그 닫지 말고 열으라고. 그러니까 안 생기지. 진짜 돼. 아, 더럽게 못하네. 생각을 넓혀라는 거랑 생각을 넓히라는 거는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마음을 오픈하라니까? Open your mind. 마음을 오픈하라고. 생각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으라고요. 샹은 머리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뜻이에요. 샹카이디엔. 여기 뒤에 있는 대사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뿌쭈 이냥말마. 자, 뿌쭈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냥말은 마누라가 뭐 하나뿐이냐? 뭐 이런 냥말은 마누라예요. 사투리로 마누라. 야, 뭐 냥말이 하나냐? 뿌쭈 이냥말마. 그 뿌쭈 이냥말마. 就是说 뭐 마누라가 하나냐? 샹카이디엔. 좋게 좋게 생각해. 뭐 그렇게 고민 고민하지 마. 좋게 좋게 생각해. 라는 뜻이에요. 샹카이디알.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에이, 샹카이디알. 언젠가 생기겠죠. 그리고 있는 사람이 더 그러네. 샹카이디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누군가 되게 우울해할 때 뭔가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샹카이디알. 좋게 좋게 생각해. 샹카이디알. 맞아요. 샹카이디알. 조금 더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샹하는 걸 열어. 샹을 너의 어떤 생각을 열으라고. 아직까지 이해 안 됐어요? 솔까 얘기해봐.
솔까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카이한다는 건 오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꽉 닫힌 마음을 긍정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여는 거야. 그 표현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라라는 표현 몰라요? 마음을 열어라라는 표현? 못 열겠어요. 어샹. 아, 마음을 열으라는 표현 알잖아요. 알아들었어. 너 반말이야. 너 진짜 말 길게 해. 年轻人说话这么短呢. 그쵸. 통으로 그냥 외우세요. 샹카이디엔. 말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때도 카이를 쓸수 있고요. 어쨌든 카이가 오픈의 뜻으로 쓰인 거죠. 오픈의 뜻으로 쓰이는 카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카이디엔이 있어요. 샨양은 사냥. 사냥라면 말고, 그 사냥, 프리미엄 사냥 있잖아요, 사냥. 그 잭슨. 삼시세끼의 잭슨, 그 사냥. 사냥이 카이 디엔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디엔은, 사냥 분유할 때. 그렇지, 심장 개업했다는 뜻이에요. 카이 열다, 오픈했어. 뭐를? 가게를. 가게를 오픈했어. 사냥도 가게가 있는데, 샤냥 카이디엔, 사냥이 카이디엔, 가게를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왕샹카이디엔, 一学就会. 我也当老板. 그러면 왕샹은 네트워크 위에서, 인터넷에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책만 읽으면 我也当老板. 나도 사장님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게를 카이 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카이는 계속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왕샹카이디엔, 一学就会. 明白 마. 나도 이제 당연히 사장, 당연히 틀렸고요. 땅 자체가 뭐뭐가 되다예요. 사장이 되다. 이 책만 읽으면 나도 사장님이 됐다가 거지가 될수 있다. 뭐 책만 읽고 하면 안 되겠죠. 너도 마윈이 될수 있어. 맞아. 一学就会. 금방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기만 하면 just okay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요. 카이디엔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이 열다 디엔 가게를. 자, 요까지가 카이디엔까지. 카이디엔 그리고 샹카이디엔 그리고 카이코우, 카이신, 그리고 카이멀 이런 게다 오픈한다는 얼굴만 마윈이 됐습니다. 살이 쭉 빠져가지고 얼굴만 얼굴만 마윈이 되었습니다. 진짜 슬프다. 카이멀 전부 다 오픈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본 거는 스타트 카이판 오픈 카이만 뭐 이렇게 오픈의 뜻이 있고요. 자, 마지막 카이의 역할은 또 이렇게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여냐면 뭔가가 딱 시작된 거지. 그래서 탁 켜졌을 때탁 켜진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가 열린 거야. 뭔가 탁 켜지면 새로운 게또 열리잖아요. 뭔가 탁 켜지는 거. 그래서 온의 뜻이 있어요. 뭔가 탁 켜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떨 때 온의 의미가 있냐면 켜져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래서 이런 거. 디엔나오 컴퓨터를 카이지 찌는 쇼지 할때 찌죠. 기계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디엔나오 카이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카이지 온의 뜻이 있어요. 온 그렇죠. 카이지 그러면 什么意思啊? 맞다 아니면 좋아요. 샹카이디엔 샹카이디엔 전원을 켜다. 컴을 켜다. 되게 안 되네. 컴을 켜다. 컴퓨터를 켜다. 키다. 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켜다라는 뜻이 돼요. 카이지. 그리고 카이 한다는 건 온의 뜻이잖아요. 또 어떨 때쓸수 있냐면 콩티아오. 잘 생각해 봐봐. 콩티아오는 에어컨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키면 열려. 에어컨이 덜덜덜덜 하면서 막 바람이 슉 열리는 그게 딱 열려요. 그때 콩티아오. 그러면 라오반 카이 콩티아오 봐. 자, 남자 직원이 얘기해요. 남자 직원이 사장님 카이 콩티아오 봐. 사장님 에어컨 켜주세요. 노. 사장님 에어컨 켜주세요. 노. 근데 우리 미스 김이 여직원이 얘기해요. 라오반 카이 콩티아오 봐. 사장님 쉬워. 하오. 우리 미스 김이 추우면 안 되지. 하오. 하오, 콩티아오도 켜야 되니까 카이 콩티아오라고 써요. 카이 콩티아오, 카이 콩티아오, 라오반 카이 콩티아오 봐. 우리 지시엔이 누나 히터 켜주세요. 노! 얼마나 비싼 줄 알아? ROTC가 10시 반 수업이야.
9시부터 대표다. 우리 ROTC 틀면 안 되니까. 10시 반 수업이면 9시부터 켜놔. 开空调,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开暖气,开暖气好.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거는 중급자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空调를 켜면, 开空调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열리는 모습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开空调时, 에어컨을 켰을 때 宁可 뭐뭐 할지라도 宁可 冷的 추워가지고 穿上外套. 穿上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외투를 입을지언정 也不愿意 원하지 않아 把空调关上. 우리 샹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내가 갖고 왔는데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开空调时 에어컨을 켰을 때 冷的 추워가지고 穿上衣服 옷을 입더라도 不愿把空调关上. 에어컨을 끄지는 않아.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여름에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 추워서 내가 옷을 껴입을지언정 에어컨은 끄기 싫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게 여름에,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죠. 칼콩티아.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잖아요.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있으면 엄마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돈이 썩어 나냐면서. 에어컨 켜고 이불 덮는 거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데. 펜션 놀러 갔는데 펜션이 별로이면 바닥에 불이 이뻐 있다고 에어컨 틀어놔요. 진짜 우리 엄마가 내가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있으면 나가라고. 진짜. 파리채 가기야, 파리채 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면서. 전기장판에 에어컨 최고의 컨버전. 진짜. 진짜 파리채 가기다, 이것도. 이것도 등짝가 가기다, 이것도 진짜. 에어컨 켰을 때 외투를 입을지언정 에어컨을 끄지는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카이 하는 거, 온 하는 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카이 떵. 카이고요. 떵은 여기 위에 있는 전등 할때 등자예요. 카이 떵, 그럼 무슨 뜻? 카이 떵. 너 맨날 김치 싸대기 되게 좋아하더라. 김치 아까워서 그렇게 해주잖아. 카이 떵은 什么 있어? 온 한다는 거, 무슨 뜻? 카이 떵. 불을 켜다라는 거죠. 불을 켜다. 불을 켜다가 맞죠? 카이 떵. 키다보다 켜다가 맞죠? 전등을 켜다, 카이떵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HSK 문제 풀다가 카이관 이렇게 나오면 키고 끄다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카이는 켜는 거고 관은 오프하는, 끄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관이 만나버리면 이렇게 명사로 스위치가 돼요. 저 이거 개폐기, 셔터, 그러니까 이걸 누르는 그 버튼, 그게 돼요. 근데 가끔 이게 HSK 문제에 나오면 카이도 있고 관도 있으니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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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 이런 동사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스위치를 뭐 하다, 누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명사로 카이 관이 만나면 이런 것들이 몇개 있어요. 이렇게 다른 품사가 두개 만나가지고 명사가 되는 게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따 하고 샤오, 따 샤오가 있으면 따 샤오는 크다 작다가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요 什么 따 샤오. 그렇죠, 사이즈가 돼요. 사이즈. 따샤와 두 개가 만나면 사이즈라는 명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카이하고 관두 개의 동사가 만나가지고 이게 스위치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 온 되는 거또 있나? 온 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내가 막온 짤방 막 찾다가, 카이떡 짤방을 막 찾다가 바이드에서 찾아놨는데, 이게 온 되어 있는 거 찾다가 찾은 건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밤에 테레비 보고 있는데, 이게 온 되어 있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다고. 이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시트야. 근데, 이게 멀티탭 보면, 멀티탭에 빨간 불이 카이떵 돼 있잖아요. 멀티탭에 카이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멀티탭 빨간 불빛이 비춰가지고. 나 이거 보고 뭔가 계속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잠깐 시험할 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지. 근데 우리는 남이지만 자기 집개 보고 놀래가지고 기절을 보냈다. 근데 이게 웃겼는지 바지에 이게 건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한글 읽길래 심심해서 갔. 아, 너무 귀엽지 않아? 거기에 비친 거야, 카이떡 된 거에.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주인님, 불좀 꺼주세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웃겨. 아, 표정이 너무 웃겨, 진짜. 아, 귀엽지 않아요?
강아지가 막 이렇게 뭐아 자기는 여기 따뜻할 거 아니야. 야, 살짝. 그러니까 여기 딱 떠. 귀여워서 갖고 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일단 세 가지 용법이에요. 카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새 세상이 스타트 돼요. 카이시, 카이판, 카이쉐처럼. 그리고 열리는 건 카이만. 또뭐 있었죠? 카이신, 마음도 열수 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켜는 거는 카이덩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이콩티아오, 카이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잠깐 쉬시는 동안 저는 잠깐 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세요. 잠깐 저는 잠깐 쉴 테니까. 자, 오픈, 온, 그리고 스타트를 가지고 잠깐 복습하세요. 자, 계약이다부터 시작이다, 학교가 다시 시작이다부터 여러분들은 잠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잠깐 쉴 테니까. 자, 근데 뭐뭐이다 이런 느낌을 줄 거야. 그럼 그냥 칼슈에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약입니다. 뒤에 어감을 좀 주세요. 칼슈엘러 아니면 칼슈엘라 뭐 이런 어감을 주세요. 계약입니다. 칼슈에요. 칼슈엘러 이런 어감을 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약을 했으나 수업 도도씨 언니 감사합니다. 꽉찬 팬클. 오, 팬클 진짜 많아. 세 명이나 있었어. 도도씨 언니 감사합니다. CC에 도도시야, 이게 뭘까? 도도시야, 고맙습니다. 배찬득한 씨,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자, 문을 열고 싶지가 않아. 불을 켜지 마세요. 문을 열고 싶지가 않아. 뿌, 샹카이멀. 그쵸, 뿌. 아, 내가 공부를 북경에서 해가지고 얼 발음이 좀 있거든요. 죄송해요. 뿌, 샹카이멀. 그 나는 먼 발음이 잘안 돼요. 뿌, 샹카이멀. 뿌, 샹. 카이멀. 카이멀. 불을 켜지 마시오. 비에, 혹은, 뿌요. 뿌요. 카이, 그렇죠! 카이똥, 카이똥, 뿌요, 카이똥. 불을 켜지 마시오. 자, 여러분들 아까 어려워했던 거, 좋게 좋게 마음의 문을 좀 열자, 조금 열자, 라고 하려면, 머리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슈마. 쟤 말고는 또 죄도 뿌이야. 샹, 카이디알 봐. 싱쿵이님, 잘한다. 싱쿵, 싱쿵. 我不想开门，不要表开，不表开灯，想开点儿，잘한다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니까 금방 써먹을 수 있겠죠?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친구를 위로할 때. 친구가 없나? 아무튼, 想开点儿，잘 좋게 생각해. 아, 정모 안 해. 너랑은 안 해, 새끼야. 자, 아빠의 개업, 엄마의 일 시작, 나의 개학. 어쨌든 시작은 좋은 거. 건빵령 다섯 번째 다 대답한다. 너랑은 안 한다. 너랑은 하지 않는다. 아빠의 개업. 아빠, 으. 자, 지공도사님 안녕하세요. 아빠, 으. 그렇죠. 빠바더 카이 디엣. 빠바더 카이 디엣. 엄마는 일을 시작했고요. 마마너. 나 마마너. 빠바쥬 카이 디엘러. 나 마마너. 조샤말러. 니하오. 마마더 칼공. 네. 마마더 칼공. 还有我呢? 还有我呢? 我的开学,我的开学, 나의 개학. 잘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짱, 여러분 짱짱짱. 자, 어쨌든, 시작은, 시작은 뭐뭐입니다. 시작 is 좋은 것 만들어 볼게요. 시작 is 좋은 것. 爸爸的开店,妈妈的开工,我的开学. 어쨌든, 시작 is 좋은 것. 开始是好的. 캐시커튼님, 好的. 开始是. 开始是好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시작은 좋은 것. 开始是好的 뭐든지 시작하는 건 좋은 거죠. 开始是有意思的 开始是好的